24만 3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은 는 동사는 1979년 설립되어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업, 자동화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4개 해외 비상장 계열 회사를 보유 중임 소형 원형 배터리 부문은 루시드 모터스, 페러데이 퓨처 등 원형 전지 팩 마줄을 장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 전지 팩 마줄 사업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를 이용한 전지 팩 마줄 인증을 진행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업, 자동화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 및 말레이시아, 헝가리의 생산 법인을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2차 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 장치인 시드, 소형 원형, 캡 어셈블리, 중대형 등이 있으며 특히 중대형 각형 비중이 높은 편임.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SDI이며 삼성 SDI의 공격적인 중대형 전지 생산 라인 투자에 발맞춰 동사도 헝가리 등의 생산 라인 투자를 진행하였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의 헝가리 증설 라인 가동에 따른 각형 배터리 부품의 수요 확대와 원통형 배터리 시드 증설 효과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매입 비용 및 외주 가공비 증가 등의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외화 관련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각형 배터리의 수요 증가세와 전동 공구용 원형 시드의 수주 지속, 말레이시아 및 헝가리 법인의 생산 설비 증설 효과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신흥 SEC의 시가총액은 3,8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흥 SE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01위입니다. 신흥 SEC의 상장 주식수는 776만 3,229주입니다. 신흥 SEC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흥 SEC의 퍼은 17.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8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6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3배, 352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6,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7번지억 원, 311억 원, 3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3번지억 원, 267억 원, 196억 원입니다. 신흥 SE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3번지 20%이고 유보율은 1240.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 SEC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 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만 9,700원보다 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만 9,3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흥 SEC의 종가는 5만 200원이며 주가가 신흥